여러분 반갑습니다. 첨점TV입니다. 마벨 하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만드는, 품질이 굉장히 좋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. 하지만 이 마벨도 잔마스터라는 등급의 제품도 출시를 하거든요. 왜냐하면 너무 고가의 장비라서 많은 분들이 쓰시기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도 사실이니까. 오늘은 그 시리즈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몽키스 펜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마벨에서 출시한 JMR-220 독특한 몽키스 펜인데요. 이 몽키스 펜은 수공구의 기본 중에도 기본이잖아요. 그래서 새로운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, 몽키스 펜으로 조금 틀어서 색다른 제품들도 출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, 오늘은 제가 본 몽키스 패너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기존의 몽키스 패너와 뭐가 다른지 조목조목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조우의 두께. 이 제품은 후지 사쿠라라는 일본에서 나오는 몽키스 패너, 기본 몽키스 펜인데요. 금액도 저렴하고 품질도 나쁘지 않아서 많이 나가는 제품군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.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죠. 이렇게 보시면 조우가 굉장히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되면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거나 너트나 볼트의 두께가 낮을 때 쓰기 불편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오늘 소개를 해드릴 JMR-220은 절반 두께의 조우를 가집니다. 슬림한 공간에서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두 번째, 이 부분이 몽키스 펜을 작업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, 우리가 몽키스 패너를 쓰는 유일한 이유가 뭐죠? 맞습니다. 조우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써보신 분들 이런 경험 무조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.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조금 모자라. 그래서 웽웽 벌립니다. 넣으면 너무 커. 웽웽 줄여요. 또 안 들어가. 웽웽. 또 이런 경험 많으실 건데, 이게 돌리는 부분이 너무 헐거워서 그래요. 조우를 벌려주고 줄여주는 부분이 너무 뻑뻑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부드러워도 문제가 되거든요. 이 제품이 특히 그렇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올릴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룰 때 이게 너무 슝슝 내려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유격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게 돼도 뭔가 미끌리는 소리가 납니다. 하지만 이 제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제가 돌리는 만큼만 내려가요. 돌리는 만큼만 올라가고 돌리는 만큼만 내려가는,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유격도 많이 없는 편이고요.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맞겠죠. 억지로 들면은 스프링 때문에 움직이지만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. 이 제품은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세 번째, 벌림 대비 크기가 작고 가볍습니다. 이 제품이 10인치 모델인데 조우의 최대 벌림이 29mm거든요. 하지만 이 제품은 9인치의 모델이지만 32mm의 조우 벌림을 가집니다. 무게를 들어보게 돼도 449g, 450g이 나감에 반해 306g으로 굉장히 가벼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여기까지는 기본에 충실했다, 굉장히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,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.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생김새가 독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맞습니다. 뒤쪽에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앞쪽에 홀 두 개는 무게 경량화에도 도움을 주지만 나비 너트 풀고 쪼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 중간 홀 같은 경우에는 13mm 규격이거든요. 이렇게 되면 13mm 너트를 풀고 쪼을 때 많은 힘을 줘야 될 때 손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홀 17mm거든요. 근데 라쳇이에요. 우리 17mm 진짜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이게 몽키스 패너는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밖에 없거든요. 하지만 17mm 작업만큼은 라쳇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, 이 부분을 지금까지 다른 몽키스 패너 만드는 회사에서 왜 적용을 안 했을까? 왜냐하면 뒤에다가 걸어놓을 수 있는 홀 다 만들어놨잖아. 물론 낙하방지 고리를 걸어놓으라고 만들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,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,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낙하방지 고리 어디 있어?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. 여기 있습니다. 문제없이 뚫려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. 이 제품 굉장히 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제품이 아닌가,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한 개를 나눔이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나눔이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. 인스타도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겠고요.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런 군더더기 없는 제품도 참 오랜만이다, 그렇죠?